끊임없는 노력 끝에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산다는 그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한 몸매와 탄탄한 근력을 자랑하는 62세의 김군자 씨입니다. 언니, 같이 가. 그래, 알았어. 빨리 와. 지금은 10살이나 어린 동생보다 더 강인한 체력을 자랑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데요. 옛날에는 좀 혈당 수치 높고 뚱뚱했었어요. 근데 다이어트 하고 혈당 수치 내려가면서 지금 컨디션이 좋습니다. 너무 부럽죠.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고 막 만지면 톡 터질 것 같았죠. 근데 지금은 정말 날씬해진 거죠. 과거 통통했던 그녀는 갱년기 후 더 망가졌는데요. 높았던 혈당이 안정되며 지금은 군살 없는 몸매를 자랑할 정도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전혀 안 해봤어요. 너무 건강했었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먹고 갱년기가 오고 그러면서 막 무기력증도 오고 그리고 뭐 혈당 수치도 높아지고 그랬어요. 완경 후 늘어난 뱃살이 부른 당뇨의 위기,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언니,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나 좀 같이 운동하는데 같이 기다려주고 그래야지.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 아, 알았다. 그래도 너를 위해서 내가 맛있는 간식 만들어 왔어요. 뭐예요? 뭐야, 언니? 어머나, 뭐야, 누룽지네? 파로라는 건데 쌀로 내가 누룽지로 만들어봤어. 오, 맛있다. 오랜 습관이었던 쌀밥 끊기가 힘들었다는 그녀. 이제는 입이 심심하고 출출할 때마다 파로 누룽지를 먹고 있다는데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이게 포만감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제가 만들어 먹고 있어요. 혈당을 잡은 덕분일까요? 예전의 건강 상태와 사뭇 다르다는 그녀. 혈당 언니 얼마 정도 돼? 혈당 세보게. 과거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되었던 군자 씨. 이제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 15kg 감량까지 성공해 건강을 되찾았다는데요. 현재 키 163cm, 체중 53kg, 완전 정상입니다. 혈당을 잡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김군자 씨. 건강을 되찾은 데에는 특히 파로의 도움이 컸다는데요. 밥만 파로로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달라지는 걸 느꼈답니다. 파로가 착한 탄수화물인 이유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아라비노자일란이란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렙틴과 같은 식욕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서 식욕 자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도 아라비노자일란이 들어간 식단은 배고픔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동물 실험 결과, 파로 섭취 9주 후 대조군과 비교해 유의미한 체중 감소를 보였고요. 포도당 및 지방도 줄었다고 합니다. 혈당 관리와 요요를 막기 위해 매일 건강한 밥상을 만든다는 김군자 씨. 여러 번 혈당 관리에 실패한 후 밥부터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건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해 정제 탄수화물인 쌀밥 대신 파로로 바꿨다는데요. 이거 아까 누룽지로 먹었던 파로인데요. 자꾸 밥으로도 해서도 먹어요. 예전에는 3:7로 먹었는데 지금은 5:5로 먹고 있어요. 신선한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더욱 고소하고 맛있다는 파로. 살이 찌기 쉬운 샐러드 드레싱 대신 구운 파로를 토핑으로 올려 건강을 챙긴답니다. 착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채소까지 영양 가득한 파로 한상 차림. 특히 밥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파로로 바꿔 혈당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밥 먹자. 네, 언니. 밥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우와. 동생의 입맛에도 파로밥이 맞을까요? 언니 맛있다. 와, 이거 또 뭐야?
밥이 혈당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군자 씨는 8호로 밥을 바꾼 후부터 혈당이 점차 안정되는 걸 느꼈답니다. 8호가 다른 곡물보다 당 함량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포만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군것질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혈당이 쉽게 오르지 않는 저당밥 8호, 또 주목할 점이 있을까요? 실제 연구 결과 8호 섭취 시에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서 당뇨 환자의 식단에도 권유되고 있습니다. 당뇨는 흔히 혈관 질환을 동반하는데요. 실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8호를 섭취시켰더니 6주 후 공복 혈당은 물론 총 지질과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까지 개선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